과거 화성에 우물이 있었는가? UFO 연구가가 화성 지표면에서 지하로부터 연장된 수도관을 발견했다. 화성 표면에 수도관과 두 개의 얼굴. 화성에 과거부터 풍부한 물이 있었던 것은 각종 연구에서 이미 보고되어 있다. 만약 그 당시 화성에 문명이 있었다고 하면 상하수도 등의 급수 시스템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UFO 연구가 스코드웨어링 씨가 투고한 기사에서 화성 표면에 수도관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태고의 화성에 우물이 있었던 것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 오늘 화성위 사진을 조사했는데 이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도구입니다. 곡괭이인 것 같습니다만 그 끝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파이프의 끝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 물 파이프가 있었다고 하면 놀라울 따름인데 이것은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 배관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된다.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수도관이며 물을 지상으로 운반하는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흐르는 물이 예전에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이것은 이 산맥 중턱의 표면에 꽂힌 어떤 도구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나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웨어링 씨. 웨어링 씨에 의하면 이 사진은 나사에 의해 색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색상과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통상이 색으로 돌려놓는 버전의 이미지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얼굴도 발견되어 있다. 두 명의 외계인의 얼굴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매우 크고 뚱뚱하고 아마도 남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작고 긴 목과 두개골에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신경 쓴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일적을 남긴 것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화성에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저수지. 과거 화성에 수도관과 우물이 있었다고 하면 화성에 지하수 및 지하 저수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최근의 연구는 과거 화성에 각각 다른 종류의 적어도 두 개의 지하 저수지가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시다시피 지구에 가끔 운석이 낙하하지만 낙하해온 운석에서 화성에서 유래한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 화성에서 지구로 온 운석을 자세히 분석하면 똑같이 화성에서 와도 전혀 공통되지 않는 두 개의 수원의 성분이 확인된 것이다. 나사 존슨 우주센터를 비롯한 연구팀이 2020년 3월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서 발표한 연구는 화성에서 유래한 두 개의 운석을 분석하여 그들이 과거 화성에 있던 어떤 종류의 물에 침수된 적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 두 개의 운석은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앨런 힐스 84001과 2011년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노스웨스트 아프리카 7034이다. 이 두 개의 운석을 분석하면 각각 고대 화성의 다른 지하수원에 속하는 것이었던 것이 판명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성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두 개 이상의 행성이 충돌하여 형성됐을 가능성이며 또한 지구의 바다처럼 물이 행성 안에서 통합될 수 없었을 가능성이다. 즉, 각각의 물은 결코 교차하지 않은 채 증발되어 현재 불모의 땅으로 변모했다는 가설이 서게 되는 것이다. 너무 의외인 화성의 역사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